오늘은 2단계 제46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페이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첫 번째 마디에 보면은 솔샵에서라로 가는 거, 레샵에서 미로 가는 거, 또 시에서 토로 가는 거 위에 HO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머링 온이죠. 때려서 그 다음 음을 소리를 내라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솔샵에서라 보면은 1번 줄 그 개방연은 그냥 미, 파, 솔이죠. 근데 솔샵이니까 반음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라를 때려서 소리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샵에서 미도 마찬가지죠. 2번 줄 그냥 치면 시, 1플랫이 도, 여기 아래, 여기 레샵이 되겠죠. 자, 레샵에서 미로 올라가는 것도 때려서 소리 내라. 다음에 시에서 돌아가는 거. 3번 줄 그냥 치면 솔이 되는데, 솔, 2플랫은 라, 4플랫은 시가 되죠. 자, 시에서 돌아가는 것도 때려서 소리 내라. 자, 그럼 첫 번째 마디를 전체를 가보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라와 도를 잡아주고, 자, 거기 보면 PO, 풀링업이라고 해서 파에서 미로 음을 낼 때 긁어내려서 소리를 내는 거죠. 다시 한번 더 두 번째 마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는 미와 솔샵과 레를 잡아주고, 그 다음 마디 마찬가지로 긁어내려서 소리를 냅니다. 자, 두 번째 줄로만 넘어가서 첫 번째 마디와 똑같죠. 그 다음에 미와 솔샵과 레를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마디 두 번째 줄, 자, 도, 미 라는데 위에 세아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CO, 세아오. 자, 1플랫, 2플랫, 3플랫, 4플랫, 5플랫, 5플랫 전체를 갖다가 잡고 연주하라 뜻인데, 자, 가만히 보시면은 3번 줄이 그냥 치면 솔이죠. 라, 시, 도. 자, 5플랫의 3번 줄 음계가 도가 되고, 자, 2번 줄 보면은 시, 도, 레, 미, 미가 되죠. 자, 여기가 도, 여기가 미, 다. 여기는 뭐가 될까요? 라가 되겠죠. 미, 파, 솔, 라.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도가 잡혔고 미가 잡혔고 라가 잡힌 거예요. 도, 미, 라. 그래서 이렇게 세아 오라는 것은 그 플랫에 있는 전체 줄을 다 잡거나 혹은 이렇게 반만 상황에 따라서 잡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반만 잡아도 되겠죠. 그 마디를 보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도, 미, 라의 음을 내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줄 넘어가서 도와 아랫도와 윗도를 잡아주고, 마디 파를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는 솔을 잡아주는 상태에서, 그 다음 마디 도와 도를 잡아주고, 자, 마지막 줄로 내려갑니다. 시와 솔샵과 레를 잡아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라와 도를 잡아주고, 라와 파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미와 솔샵을 잡아주고,
자, 맨 마지막 마디 보면은 C와 솔샵과 레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라와 도를 잡아주고 라와 파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미와 솔샵을 잡아주고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맨 끝에 DC 다카포 즉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처음으로 전체 네 줄을 연주를 하고 난 다음에 끝에서 DC를 즉 다카포 처음으로 돌아가라를 만나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처음 두 줄을 연주하고 두 번째 줄 맨 끝에 있는 피네에서 마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 정도 더 들어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